안녕하세요. 숙다육입니다. 제가 오늘은 언박싱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박스 위에는 제가 이렇게 뜯었고요. 안에는 안 뜯었어요. 이렇게. 날씨가 오늘도 좀 쌀쌀하죠. 제가 베란다에 있는데 입금이 솔솔 나요. 추워요. 아침이라서 좀 춥습니다. 그래도 어제 영상이 잘못돼서 그거는 못 올리고요. 오늘 다시 다른 거를 올리려고 이렇게 찍습니다. 언박싱 시작해 볼까요? 언박싱을 시작해 볼까요? 여기는 제가 선진다 여기인가? 선진다요. 근데 이거 되게 큰 박스가 왔어요. 시킨 거는 두 가지인데. 이거 뭘까요? 박스가 큰 게 왔어요. 우와. 엄청 크요. 엄청 큽니다. 제가 창을 시켰는데, 들지도 못하겠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았는데 엄청 커요. 어이구, 어이구. 와. 와. 이거 이름표는 없네요. 제가 구매를 했어도 이름표가 안 붙어 있어요. 나중에 글씨로 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품이에요, 대품. 이쁘죠? 와.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어떨 때는 사진은 크게 나왔는데 꼭 손톱만하게 오고, 요거는 또 사진은 컸지만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엄청 크네요. 제 손 덮고도 남아요. 손 덮고도 남아요. 커요, 커. 와. 너무 이쁘네요. 또 하나는 뭘까요? 요거는 좀 가볍네요. 요거는 젤리 에보니 금 같아요. 다시 봤더니 젤리 에보니 금이더라고요. 이렇게 젤리 에보니 금. 그리고 누구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이 싸셨대. 얼었까봐 꼼꼼히 많이도 해셨네. 이게 에보니 금인가? 수정, 저게 수정머리인가? 아, 이게 젤리 에보니금이네요. 이게 젤리 에보니금이고, 좀 전에 게 수정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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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젤리 에보니금. 너무 이쁘네요. 요것도 작은 거는 아니에요. 아까에 3분의 1 밖에 안 돼요. 요거는 금이라서 그런가 봐요. 금 찾아보자. 금 맞나? 여기 있네. 금줄 여기 있어요. 금줄.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전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젤리 에보니금. 젤리 에보니금이고, 선물을 하나 보내셨나봐요. 선물. 선진다육.
선물 하나 주세요. 창으로 주세요. 그러지는 않고요. 창을 좋아해요? 그랬어요. 요거 선물인가 봐요. 이름은 안 써서 보내주셨네. 이름표도 없어요. 이렇게 예쁜 창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요 뿌리는 안 났고요. 여기 하나 났나? 하나. 아, 손톱이 장난 아니네요. 이름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요거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답니다. 이렇게 끝났고요. 요게 수정말이야. 수정말이야. 젤리 에보니금. 제가 흙이 떨어질까봐 지금 안 풀는 거예요, 밑에는. 이렇게. 그리고 선물. 이렇게.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서 같이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체르니예요. 이렇게 체르니 거금 썼습니다. 요거는 제 용돈으로 쓴 거고, 앞에 사준 거는 산 거는 남편이 골라서 사준 거고요. 옆구리 쿡쿡 찔러서 하나 샀습니다. 너무 이쁘니까요. 이렇게 체르니까지 이거 거금 썼어요. 흙 떨어질까봐 아직 여기는 안 풀렸어요. 입장 조심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갈이 하는 영상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꺼번에 인사를 해야죠. 이렇게 박스 위에다 올려놓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